안녕하세요. 고수행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연장군으로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한이 연장군으로 이기는 방법. 지금 최선 한숨은 끝나기 때문에 한에서는 연장군을 쳐야 됩니다. 지금 차가 양차가 있고 마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길 것 같지만은 최에서도 이렇게 포가 여기 지키고 있고 상도 있고 이 녹록치가 않습니다. 장군을 이 양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군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차부터 장군을 쳐서 이길까요? 이기는 방법을 한번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. 어디부터 장군을 쳐야 될까요? 2차가 이렇게 장군 치면 어떻게 될까요? 어이구 피하네요. 이 마는 아직 장군이 안 되죠? 그러면 다시 이거 왔다리 갔다리. 이거 왔다리 갔다리인데요. 이거 봐라. 이거를 딱 장군 쳐 볼까요? 멍군. 어, 왔다리 갔다리. 아, 이렇게 장군? 아이고 이 포로 먹으면서 이... 야, 이거 좋네요. 아, 다음에 이 장으로 끝낼라 그랬더니만은 하하 이게 안 되겠군요. 예, 요 포가 넘어오면서 이 장군이 됩니다. 아, 이 거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.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장을 쳐볼까요? 이렇게 장군 치고 멍군. 이렇게 장군 친다? 멍군. 아이고 상이 있네 또 여기 상이. 그렇죠? 아까 제가 여기 상도 있고 포도 있다 그랬습니다.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. 이 장군? 멍군. 여기로 숨어버리면 이제 마장도 안 돼요. 안 되겠죠? 자, 그러면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정답은 이 차가 이렇게 장군을 친다. 멍군. 자,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. 여기서 어떤 장을 쳐야 되는가 잘 보십시오. 아주 기가 막힌 장을 치겠습니다. 이 차가 이 안으로 쑥 장군. 들어갑니다. 궁을 못 먹죠? 이 사나 먹어야 돼요. 멍군. 네, 이 사나 아무 사나 먹어도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. 차로 장군 칩니다. 장군. 멍군. 마로 장군을 칩니다. 장군. 이 멍군. 여기밖에 못 가죠? 그때 또 장군을 칩니다. 멍군. 다시 장군 왔다리 갔다리. 멍군. 아, 이거 왔다리 갔다리가 아닙니다. 절대. 그래도 이 마장 치면 안 됩니다. 멍군. 이거 안 돼요. 못 이겨요. 아이고. 예, 이 마장은 안 됩니다. 이때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장군 칩니다. 멍군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장군 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. 양차를 다 희생해서 자, 처음에 장군. 멍군. 안으로 풍. 장군. 이거로 먹어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아요. 이 양차 죽이는 거는 멍군. 장군. 멍군. 마장. 장군. 멍군. 이제 또 차를 장군. 죽이러 갑니다. 멍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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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양차를 희생해서 마장으로 멋지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